요즘 한국 교육에 아주 뉴스가 많습니다. 학폭 문제로 한참 뉴스가 됐고요. 또 천재소녀 백강용 군이 과학고에서 자퇴하면서 또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킬러 문항이라서 수능 문제 또이 대입시 문제에 대해서 한참 뉴스거리가 되고 그랬죠. 한국의 뉴스 교육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가 우리 교육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그다음부터 방향 설정이 하는데, 그 정확한 진단이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따라서 진단이 다르니까,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시소 게임을 하기만 하지, 우리 교육한테 지금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이 시대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기성세대가 돼서 사회 나갔을 때 사회는 어떻게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키워야 되는지, 이런 근본적인 고민은 없거든요. 없고, 보통 대중요법이라 그러죠. 대중요법은 뭐냐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대로 치료를 해주는 거죠. 통증이 있으면은 진통제를 주고요. 그죠? 우리 부러졌으면 붙이고. 우리 교육은 대중요법으로 지난 50년 동안 이어져 왔죠. 사실은 대중요법도 우린 잘해왔습니다. 잘해온 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워낙 빨리빨리 대응하는 능력이 뭐전 세계 최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대응을 잘해왔죠.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에 대학을 가서 영어로 잘못 알아듣고, 내가 영어로 발표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박사학위를 딸수 있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중요법에 무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의 장점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게 대중요법에만 치중하는 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교육의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앞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안 되면은 아마 교육부 장관이 계속 바뀌건, 정권이 바뀌건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할 겁니다. 이전 문재인 정권 때는, 뭐, 수능이, 이렇게 수시가, 내신을 반영한 수시가 불공평하다 그래서 정시 확대한다라고요. 또 지금에 와서는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너무 늘어난다, 그래서 킬러 문항을 없애라, 뭐 이렇게 해갖고 대중요법을 하는데요. 그거는 뭐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미래 교육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교육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학교폭력 문제와 백강용 군의 서울과학고 자퇴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 뭘까? 이것을 우선 생각해 봐야겠죠?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플랫폼 시대, 네트워크 시대에는 명확합니다. 보통 이제 다양성이라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DEI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양성, diversity, 그리고 E는 이제 에코티니까 평등성이죠. 평등성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I는 인클루전, 포괄적 수용성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20세기 모든 조직의 과제입니다. 지금 사실은 대학의 위기도 출산율이 떨어져서 입학생이 떨어져서 적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죠. 입학생이 줄어들면은요, 글로벌 세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면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역량을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이제 DEY, 그죠? 다양성과 평등성과 포괄적 수용성.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단적인 예가 이겁니다. 산업화 시대는 자원이 희소했잖아요. 자원이 희소했기 때문에 이 자원을 먼저 확보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이 1867년에 찰스 엘리엇 총장이 지금의 현재적인 대학을 만들고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었는데, 그것의 핵심은 산업화 시대 패러다임,
희소한 자원을 중심으로 이것을 어떻게 잘 먼저 선점을 하고 그걸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건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우위죠. 그래서 서울대에 1년에 한 3,000명의 신입생을 뽑는데 서울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전국에서 1, 2등 하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서울대에 가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에 의해서 배제해야 되는 거죠. 배제. 아까 얘기한 DEI의 inclusion, 포괄적 수용성, 누구든지 기본 자격이 되면 다 와라. 이건데 이전에 대학 시스템은 배제하는 거죠. 실력이 돼도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exclusion, 배제에서 어떻게 inclusion, 포괄적 수용성으로 바꾸느냐. 서울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 되면 어떻게 서울대로 다 수용할 것인가. 그죠? 대학 경쟁, 수능, 뭐 이런 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 건가 이런 싸움이 아니라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그걸 다 수용할 건가. 이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교육 혁신의 기본 방향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다양성부터 접근해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다 오라는 것은 다양성을 확보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산업화 시대나 산업혁명이나 디지털혁명은 권력이 개인한테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디맨드, 이용자가 왕인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왕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초개인 맞춤을 해줘야 되거든요. 브로드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하이퍼 내로 에듀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학교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안 하고 그저 기존 지난 100년 동안 해온 대로 어떻게 서울대는 3,000명밖에 못 뽑고 40만 명의 수험생이 있는데 그 중에 3,000명을 어떻게 뽑을 건가에 모든 정책을 맞추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학폭 문제는 어떻게 생깁니까? 학폭이 저희들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학폭은 완전히 다르죠. 저희도 어렸을 때는 학폭은 대개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보통 이제 문제아들이라 그러죠. 문제아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걸로 자기를 만족을 얻는 그게 이제 학폭의 본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학폭은 어떻습니까? 지금 학폭은 대개 명문고등학교에서 생깁니다. 학폭의 문제가. 학폭은 모든 학교에 있습니다. 있는데 뉴스가 되고 사회적 논쟁이 되는 것은 명문고등학교에서 생기죠. 명문고등학교 누가 주로 갑니까? 있는 집 자식들이 가죠. 있는 집 자식들이 가니까 여기서 학폭 문제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아이들을 괴롭힌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은 어딘지 터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터질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사나 학교 조직에 압력을 형성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의 학폭, 작년 올해 터진 학폭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있는 집 부모들은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그것이 내 자식을 서울대 보내야 되니까요. 그죠? 이 서울대 문제예요. 서울대 보내야 되니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는 학생들은 3,000명을 뽑지만 거의 중상류층의 강남 주민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중상류층의 고액가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이미지로 다 세팅이 됐거든요. 물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방 학생 무대 이런 정책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선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인클루전, 포괄적 수용성을 하진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도적 문제고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백강현 학생 문제를 보고 생각하자고요. 이 학생이 이제 10살에 대학을, 저기 고등학교를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공부 잘하는 학생만 들어오는 과학고를 들어갔죠. 당연히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적응하지 쉽지만 않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것은 이 학생은 특별한 학생이죠. 이 특별한 학생을 수용을 못한 겁니다. 동료 학생들도 수용을 못하고 교사들도 수용을 못하고 학교도 수용을 못하고 학부모들도 수용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생기냐면 학부모들은 아직도 산업화 시대 기준으로 서울대를 보내는 게
유일한 목표예요. 경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경쟁. 경쟁은 산업화 시대의 모델이라고 했죠. 디지털 시대는 이용자 시대. 이용이 뭡니까? 이용은. 산업화 시대는 소비자 시대잖아요. 소비는 써서 없어지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는 이용자 시대. 이용은 이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로 이용자 시대에는 희소가 아닙니다. 잉여 시대입니다. 왜 잉여입니까? 여기는 가치 중심이거든요. 산업 시대는 가격 중심인데 여기는 가치 중심이거든요. 가치는 한정되어 있지가 없습니다. 한정되어 있지 않고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게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어떻게 생산해요? 그게 이제 플랫폼이라죠. 이용자가 많고 이용자가 다양한 이용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치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다양성이 문제인 겁니다. DEI를 강조한 것은 경영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에서 DEI를 강조하는 것은 다양성을 확보할수록 그 생태계의 미래 생존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과학고에 10살짜리 아이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선물이 들어온 겁니다. 다양성 측면에서.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 몇 살, 대여섯 살 밑에 동생하고 공부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학교는 그렇게 똑같은 애들, 그죠? 과학고 올 정도면 다 거의 모델이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인류 학원에 다녀서 과학고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또 머리도 뛰어나고 이런 학생들이 들어오거든요. 다 동질성을 갖고 있는 학생 중에 다른 종류의 학생들이 왔죠. 근데 이걸 수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이 백학년 학생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은 학교가 그런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그런데 왜 이것을 못했을까요? 못한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학교 당국자든 학부모든 학생들이든 교육부든 모든 조직이 미래 교육은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못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업화 시대, 지난 100년 동안 해온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백강원군 사건이나 학폭 문제 이런 걸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경쟁 위주의 그 모델에서 구패라되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21세기 교육은 어떻게 하면 다양한 환경을 만들고 그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치를 만드는 그 역량을 연습할 것인가. 이것에 고민을 하고 미래 교육을 만들어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